이제 13장입니다. 자욕거 구이러시니엔 동방지의 유구종이라 욕거지자는 역승부부해지의라 호괄누커니 여지하있고 재활군자 거지면 하누지유리요 군자소거즈관이 하누지유리요. 이제 여기서 그 누실명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누실, 여기 누추하다 할 때 누자거든요. 그 말 뜻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자욕거 구이러시니, 아까도 바로 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세상에 공자 같은 분을 알아주는 지후가 한 명도 없다. 근데 그렇다 해도 공자가 그 시대에 떠나간 분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공자께서 여기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에라모로 갔다, 저쪽 구이 오랑캐 쪽으로 가서 차라리 그 사람들을 교화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마을 실은 이제 마음을 잡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자욕거 구이러시니, 공자께서 구이에서 사시고자 하셨더니, 에이, 구이에 가서 살아야겠다. 지금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요, 에이, 저쪽 저 양가포, 양주, 그죠? 여기서 양주군, 가평군, 뭐 호천군 이쪽을 양가포라고 하잖아요. 에이, 그런 데 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뒤에 말해요. 네, 그런데 구이라고 할때 이자는 이게 오랑캐이라고 하는데, 동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랑캐라는 그 개념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본래는 중국의 그 제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는 이거를 전 이제 전 이걸 중저 전부 큰 세계라고 봤을 때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성을 짓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지금 베이징처럼 옛날 호경이라든지 수도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500리 밖 다시 또 500리 밖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역 이름 여기 이름 해갖고 이 천리바퀴인가 이쪽을 오랑캐라고 했어요. 오랑캐. 그러니까 중국 문명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질수록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동쪽 오랑캐를 동이, 서쪽 오랑캐를 서융, 그죠? 남쪽 오랑캐를 남만, 북쪽 오랑캐를 북척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구이라고 하는데, 그 오랑캐 이라는 것도 9족, 이제 구족이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주석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동방지 이의 유구종이라. 동방의 오랑캐에 9가지 종류의 이가 있었다는 거지. 그 밑에 보면 이제 후한서 동이전이라는데, 우리 흔히 후한서 위지동이전 이렇게 하던 그 동이전이에요. 거기에 보면 동이 이가 9가지가 있다는 거죠. 욕 거지자는 거기에서 사시고자 했다라는 그것은 역승부 부해지의라. 승부 할때 승자는 탈승자예요. 우리 승차 할때 승자지요. 부자는 이게 뗏목 부자예요. 뗏목부. 에이, 뗏목이나 타고 한번 떠나가 보고 싶다. 이 답답한 생활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다. 이렇게 쓸때 승부라고 하고요. 부해라는 말은 뗏목을 타고 바다에 한번 떠서 한번 훨훨 가보고 싶다. 즉,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 한번 이렇게 한번 벗어나 보고 싶은 그런 의사표시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러자 호괄 누커니 여지하 있고, 혹자가 묻기를 누추하거니,
분명히 거기 가시면 누추하실 텐데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올 거고, 컴퓨터도 없고, 전화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누커니, 그 말은. 누추하거니, 여지하, 어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즉, 미개할 텐데, 어떡할 겁니까? 그 말이에요. 자왈, 군자, 거지면, 하, 누지유리요. 공자께서 답변하시기를, 군자가, 살아간다면, 거기에 산다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굉장히 자신감이 서린 말씀이지요. 내가 가 살다 보면 나를 보고 같이 사람들이 감화를 해서 거기가 다시 문명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무엇을 누추함이라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당신 같은 이런 성스러운 이런 사람도 몰라보는 세상에서 여기가 과연 문명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가르치고 깨우치셔 주다 보면 거기가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셨으니까 그런데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분명히 중국 중심에서 볼 때는 이 발해라는 이 나라는 천리박 만리박이기 때문에 이 오랑캐였거든. 근데 어떻게 사신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의 문명이 발달돼 있거든. 부모 자식 간의 얘기도 있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해동성국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말 이제 주석이 보면 참 어려운 말이 있어요. 군자, 소, 거짓, 환이. 요, 화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군자가 사시는 곳인즉, 화. 화가 될 것이니. 여기 화라는 것은 감화, 변화, 동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 누지, 유리요.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욕거 구이러시니 공자께서 구이에 사시고자 하셨더니 동방지의 동방의 이라는 곳에는 아홉 종류의 이가 있다 이거죠. 오랑캐라고 하는 이자가 욕거지자는 거기에서 사시고자 하셨다라는 그 말은 역승부부해지의라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그런 의미가 보인다 이거죠. 호갈 누커니 혹자가 말하기를 말한다는 것은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거예요. 그죠? 혹자가 이렇게 느물대며 말하는 거겠죠. 에이 선생님 거긴 누추할 텐데요. 그죠? 혹자가 말하기를 누추하거니 여지하이고 공자 같은 그런 분께서 어찌 거기 가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자왈, 군자 거지면 군자가 거지면 거기서 살아간다면 군자가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하누지유리요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어떤 누추함이 있겠느냐? 군자 소고즉 환히 군자가 사시게 되면 변화가 될 것이니 문명화가 될 것이니 하누지유리요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